저 한숨만 물리자야. 응? 아, 안 됩니다. 요거 한숨만 불러. 아, 안 된다니까요. 안 되기는 한숨 부르자니까 그래. 아, 오목에서 물르면 어떡해요. 아세요? 오목이라도 한숨 불러요. 어? 자, 물르자. 응? 아, 오목 물르면 어떡해. 바둑도 아닌데요. 하나. 아씨, 그렇잖아. 여기 뭐 오목인데 막 초를 세고 그래. 아니, 박사님. 요거 요렇게 하시면 되잖아요. 요렇게 하면 박사님이 이기시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아, 그래. 그래. 나 여기 뒀다. 뒀어. 아, 점심 내기인데 지금 훈수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나 훈수는 무슨 훈수야, 임마. 이거 저 나 여기 둘라고 그랬어. 언제 이거, 아, 안 돼. 불러줘요. 안 돼요. 안 되기는 뭘 안 돼, 임마. 저 지금. 아니, 다시 둬야 돼. 아니, 다시 둬야 돼요. 제가 여기 나는데. 안 돼, 안 돼, 임마. 저 일수불태야. 아, 그 째째기 왜 그러세요? 뭐? 째째? 예. 저 쉬고 어디다 대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래. 야, 이거 정말 해병대 좋아졌다 이거. 어? 쫄따오가 말이야. 완전히 그냥 고참한테 이거 말 막 하고 말이야. 아니, 오목하고 해병이 무슨 상관이에요? 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. 왜 지금 해병 찾으세요? 멀마? 저 시켜려. 아이, 그만둘게요. 뭐 정신 안 먹은데 이제 뭐 치사하게 뭐. 야, 멀마. 네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실망했습니다. 아, 너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예? 차려. 예? 죄송합니다. 열중셔. 예? 차려. 열중셔. 차려. 아, 임마. 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어따 대고는 말 함부로 하고 그래, 임마. 죄송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필성. 너 필성. 네. 너 저 그리고 말이야. 네. 너 임마 그 저 칫솔로 이거 붙인 거 그거 없잖아. 이 칫솔 털인데. 자식이 말이 말. 빨리 나가, 임마. 알겠습니다. 예. 자식이 음흉하게 말이야. 그냥 칫솔이나 딱 붙인 거. 아무튼 말이야, 요즘 말이야, 이거 붙이고 다니는 놈들, 저거 뭔가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아, 그럼 저 간첩들 봐라. 응? 위장할 적에, 응? 코수염 딱 붙이고 말이야. 응? 칫솔 딱 붙이고, 이러고 다니잖아. 아, 일이나 하지. 그거 못하러 올라가. 눈은 뭐해? 막간에서 밖간에서 보려고 그런 거죠. 에휴. 아니, 근데 뭐 이게 뭐 칫솔? 참, 지가 무슨. 가물하고 샴푸를 사줬어. 다듬으라고 무슨 가위를 지가 사줘봤어. 아니, 아이고. 아니 뭐가 칫솔이라는 거야? 아 이거 이걸 칫솔이라는 거 아니야? 아 그럼 너 이 코털도 샴푸로 감냐? 아니 머리털, 코털, 털은 털이잖아. 그거 가서 좀 자르라고 그랬잖아 내가. 아 저 사람 탤런트다 탤런트. 아유 이 자식은 그냥 무조건 테리바만 나오면 탤런트래. 저 사람은.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책을 쓴 아나운서 이계진이야 인마. 알아. 이계진 아나운서 누가 몰라? 외국에서는 다 탤런트라 그러는 거야. 무식해 뭘 알아야 해먹지. 아니, 외국에서는 그러냐? 그럼. 아니, 근데 말이야. 아니, 여기가 무슨 방송 부설집 거 아니야? 저번에는 뭐 가수 소름도 오고 이번에 또 아나운서 이계진 오고. 어? 에휴. 아까운 인사 하나만 거지네. 아 뭐야 임마? 아니 그렇게 치과가 없나? 난 진짜 말리고 싶어. 어? 형 그러잖아. 나도 책 하나 써야 되겠어. 어? 구두를 닦아드리겠습니다. 딸꾹. 가서 구두나 좀 찍어. 빨리 가서. 어? 믿어주어 그대 구두다. 아, 참 이거 좀 네.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. 키가 저보다 크시니까 네. 좀 뒤로 해야 이 균형이 맞습니다. 좀 네. 뒤로 서세요. 이렇게 해도 됩니까? 예, 예, 그렇게. 아, 저 사진 찍을 때는요. 저 표정을 좀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. 네, 네, 자, 네. 자, 빨리 찍어, 빨리. 네. 아주 밥사님도 좀 이렇게 웃으세요. 빨리 찍었나 웃잖아, 인마. 아, 이거요, 뭐. 아, 네. 아닙니다. 저희가 저 이 선생님. 팬이라서요. 아, 고맙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그 구수하고 발음이 아 그렇게 정확하십니까? 아무튼 아유, 네. 최고입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보고 진행을 보고 답답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. 아유 아니에요 아니요 어떤 새끼가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건 참 그 서민적이고 네. 푸근하고.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저 고향 같은데 내려가서 말입니다. 네. 그 사랑방에서 그 두런두런두런 듣는 아주 그런 그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, 네. 그 저 그래서 우리는 그 저 우리 저 이 선생님 나오시는 그 프로는 네. 최다 봅니다. 네. 그 옛날에 제가 말입니다. 네.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아나운서가 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. 아, 박사님이 그러면 안 하고 싶었던 게 뭐 있어요? 그렇지 예. 넌 그 자꾸 쓸데없이 저 이 방송계 거물.
또 의료계의 거물 이 두 사람의 만남. 야,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? 이제 얘기 그만하시고 자 치료합시다. 아 박사님, 박사님 잠깐만요. 야 윤미야, 윤미야 빨리 한 카트 찍어. 너 뭐하는 거야? 너 뭐하는 거야? 저도 저기 사진 한 카트만 찍게요. 여자만 무슨 사진관이 안 나? 아니 박사님도 아까 조금 전에 찍으셨잖아요. 아 그건 장난 삼아서 그러는 건데 빨리 그만해. 들어가. 빨리 치료 준비. 자, 입좀 올리세요. 치료 안 합니까 이거? 아 왜?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자, 입 벌려보세요. 아 근데 아나운서신데도 그냥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? 과묵하시네요. 아 나 원래 나 저 고수들은 말이야. 응? 그 자기 실력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너 나 나봐라. 아까 저기 내 저 옥상에 올라가서다가 벽돌 20장 깼잖니. 근데 너한테 얘기 안 했잖아.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아 정말 벽돌 20장 깨졌습니까? 태권도 하세요? 아니 여기 들어오시면서 저 사진 뭐 보셨습니까? 에이, 아, 안 되겠는데? 예. 야, 너 저 올라가서 저 벽돌 20장만 가져와. 보여드리자. 지금이?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믿겠습니다. 네, 믿겠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, 아, 고맙습니다. 치료나. 예예예. 예. 야, 그럼 한번 어디 한번 봅시다. 이 왜 불이 안 들어오냐 이놈아? 응? 네. 야, 아, 원래 이거 입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? 아니, 저, 야, 이 목젖이 기가 막히게 생겼네요. 그렇습니까? 아니, 아니, 말씀하지 마십시오. 다칩니다. 아, 이 얼굴 참 너무 잘생겼구만. 응? 아이고 힘들어라.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힘이 세? 그 멀리까지 나가. 아, 빨리야, 너 뭐 하고 있는 거야? 가잖아. 야, 이제 나 좀 좀 쳐보자. 아, 몇 번이나 던다고 그래. 씨. 깨부리지 말고 빨리 던져. 스트라이크 아웃! 나 아웃이야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아니야. 잘못했어. 그럼 빨리 공수 갖고 와. 내가 왜? 네가 던졌으니까 네가 주워와야지. 네가 못 쳤잖아. 아쭈! 까불래? 지 마음대로야. 고마워. 너 이 동네 살니? 응. 너 바이올린 배우구나. 안주 공작 봐라. 야, 너 빨리 뭐래? 자, 조마다. 저 이 선생님, 너 알지? 응?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아나운서 선생님이시야. 응? 어, 그럼요, 박사님. 어. 저희 카페를 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. 아, 별 말씀 다 하십니다. 근데요, 테레비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. 아, 야, 너 말이라고 하냐 그럼? 어, 그래. 근데 어쩌다 이런 데를 다 오셨어요? 아니, 어쩌다라니? 아, 뭐 우리 치과가 뭐 어때서 그래? 아이, 박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. 어떻게 오셨냐고요? 치료하러 왔습니다. 저 서른도시 아시죠? 가수. 예예. 예. 서른도시가 여길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. 아, 그 사람 그 개 저 의리 있는 놈입니다. 아, 그 개 제가 키웠습니다. 아, 저 혹시 그 뉴스 하시다가 네. 그 서른도 얘기를 좀 이렇게 살짝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? 아, 그런가? 어, 그래. 일단아. 이거요, 저기 선생님 책인데요. 여기다 그 사인 좀 해주세요. 아이고, 네. 감사합니다. 저 박사님도 이 책 읽어보셨죠? 아, 그럼 읽어봤지. 아, 그 저 이 선생님 뉴스 하시다가 그 딸꾹질해서 그 고생한 얘기 아니야? 아니, 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. 제 동료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다가 딸꾹질했던 그런 얘기. 아니, 그러니까 그냥 동료 아나운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? 저, 아니 근데 아니 음악 좀 바꿔. 이거 무슨 돼지 미역다는 소리야? 이게 뭐야 이거? 응? 좀 바꿔. 예, 예. 이게 저 술 먹은 그 도깨비가 그 무슨 뭐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같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유행은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세대마다. 그저 요새 랩송 유행하잖아요. 그걸 뭐 말이 설사하는 소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. 말이 설사를 한다? 야, 그 아주 밑에 있는 그 얘긴데요. 야, 아, 그거 저 이 선생님이 혹시 그 쓰신 겁니까? 아니,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. 저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아, 저 그 선생님이 새로 쓰신 네. 그 사랑을 주고갈 수 있다면 네. 어머, 그 책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, 어, 선생님. 그래요. 감동적이었어, 맞아. 야, 아 진작에 이런 노래를 틀어야지. 응? 얼마나 멋집니까? 네.
우리 세대는 저런 노래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네. 아, 우리 마누라는 참 저 노래 참 좋아합니다. 네, 저도 참 좋아합니다. 아, 우리 마누란 말입니다. 네. 저 노래만 나오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. 네. 야, 노래. 야, 아, 너 뭐냐? 벌써. 벌써. 아, 뭐야? 제가 여기 계신 줄 알았거든요. 구두 닦아드릴까요? 네. 아, 는 저 시간이 없어서. 아니, 닦고 치울 시간이 있고 구두 닦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? 야, 사람 무시하네. 이 자식 이거 봐. 아니, 죄송. 책 쓰셨 때문에요? 예? 네. 인세가 짭짤했 때문에. 아나운서 이번에 책 쓰는 게 더 낫습니까? 아, 그냥 조금. 야, 임마, 야, 임마. 너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선생님, 저도 이번에 책 하나 쓰려고요. 네. 구두를 닦아드리겠습니다. 딸꾹 이렇게 쫙쫙쫙. 너 왜 뭐 하는 거야, 임마? 아,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? 나 빨리! 비춰! 비춰! 점심 드시러 올라오시라고 전화 왔었어요. 어, 그래 그래 알았어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 저 아이 나 아 저런 놈이 나타나고 아, 죄송합니다. 네, 아, 괜찮습니다. 저 네.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좀 식사를 하시죠. 아니 올라가시죠. 저는 저 바빠서요. 아니 그 저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네. 올라갑시다. 아 저 바빠서. 아 그렇습니까? 네. 그럼 저 내일 어떻게 내일 시간이 어떻게 나시겠습니까? 아, 뭐, 어차피 저 저희들 저 병원에 오셔야 될 거니까. 아이고. 아, 그럼 내일 그럼 예. 내일 좀 약속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. 네, 예, 내일 그냥 뵙겠습니다. 예, 예. 아, 인터폰 한번 좀 짓대짓대 좀 올라와요. 구글 몇 번씩 대피게 하고 그냥 뭐로 싸롱인 또 갔어요 카페. 아, 그런 일이 있었어. 왜 또 아가씨가 바뀌었어? 아, 사람 이거 사람 수준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정말. 당신 수준이야 뻔할 뻔짜지. 맨날 무슨 치과에 무슨 뭐 망치 뭐 꼴뚝 이런 사람이나 찾아오고 구두 닦게 하고 그냥 바둑이나 오목이나 두고 쌈이나 그렇지 뭐. 아니 어떻게 알았어? 왜 몰라 내가. 근데 막내 어디 갔어? 아니 오겠죠. 먼저 식사하세요. 얼른 식사를 해요. 아 먼저 하라니. 아니 저 때가 되면은 말이야 애 불러가지고서 밥 먹일 생각을 해야지. 그 엄마가 무슨 엄마가 이래? 알았어요. 늘어가면서 잔소리만 늘어. 얼른 드세요. 얼른. 알았어. 근데 말이야. 나 오늘 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 내가 만났다. 그 뭐 임소아과 원장 천안 뭐 서른도? 걔가 뭐 유명해. 걘 게임이 안 되고. 누구 만났는데요? 당신 왜 알지? 그저 아나운서 이계진. 아 왜 그 아나운서 이계진 유명한 사람 있잖아. 아 왜 그래? 어? 어떻게 알고 왔대? 여기를? 아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고 와. 내가 치료를 잘하니까 아, 수소문해서 찾아왔지. 야, 이거 정말 유명해지는 것도 이거 참 이거 부담 가는데 말이야. 응? 야 그래서 말이야. 내가 저 내일 점심 내가 약속을 했어. 점심 약속을 했어. 그러니까 준비를 좀 쫙 해놔. 응? 미쳤어. 어디서 약속을 해. 여기서. 미치다니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어? 아니 여기를 왜 와요? 왜 여길? 아 왜 와? 내가 저 초대를 했으니까 어, 온다고 그러잖아. 당신 뻑하면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? 뭐 병원 구내식당이야? 왜 함부로 초대를 해 사람을? 어?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몰라 몰라 몰라. 난 내일 저 약속 있어서 나가니까 당신 알아서 해. 나 몰라. 아니 초대를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? 당신 마음대로 혼자 초대했잖아. 나는 몰라. 나 나갈 거야 내일. 나가 약속 있어. 어? 아 저 여자 왜 저래 저? 예. 아유 예. 너는 지금 몇 신데 여태 자니? 아, 나 어제 밤새웠단 말이야. 밤새 그린 게 이거냐? 예, 창작이고 뭐고 난 지금 창자가 꼬인다. 얼른 일어나. 일로 와. 아이 참, 왜 그래? 예. 네 형부가 이계진을 우리 집에 내일 초대했어. 뭐? 누구? 이계진. 너 가정교사 했던 사람. 지금 아나운서 됐잖아. 어머, 어머나 세상에. 아니 근데 왜 정말이야? 아니 왜 그래?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대? 어떻게 알기는 뭐 가수 서른도신가 그 사람 소개받고 치과에 치료받으러 왔다. 아 근데 집에는 왜 와? 네 형 뭐 특기 모르냐? 아니 조상 중에 연예인 못해보고 돌아간 양반 있나? 좀 유명하고 텔레비 좀 나오고 이런 사람만 만나면은 다 집에 끌고 들어오잖아. 그래서 어떡하니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난 피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봐. 아 언니야 피하긴 왜 피해. 무슨 죄졌어? 아 그럼 만나서 뭐하니 이 나이에. 아이고 첫사랑이라고 쪼글쪼글한 얼굴은 보이기 싫은 모양이구만. 첫사랑은 뭐지. 얘 누구 들을라. 무슨 첫사랑이야. 아 언니가 이거 매콤해도 좋아한 적이 있잖아. 좋아하긴 뭘 좋아해. 그 사람이 따라다녔지. 그럼 언니가 왜 피해?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. 너 정말 자꾸 이렇게 성질 긁을래? 아깝다. 계진이 오빠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지. 너 지금 재밌니? 아이 그냥 만나 어때?
좋잖아. 미쳤어? 예, 아무 일도 없었지만 네 형부 알아봐라. 그 밴댕이 소갈따 같이까지 생각하니까 한 달씩 말 안 하고 말이야. 한 번 삐지면 말 안 하잖니. 그걸 어떻게 말려. 예, 예. 나 많이 늙었지. 버스? 이게 정말. 아니 너 저 밥 안 먹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? 너 또 저 공놀이 하는데 그 공만 주스러 다녔지? 아니에요. 아니 뭐가 아니야 임마. 아니에요. 오늘은 내가 빵하고 치면 명자가 주스러 다녔어. 웃기지 마 임마. 우리 집 남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. 아빠. 뭐 그래? 바이올린 배울게요. 바이올린? 남들도 다 배운단 말이야. 아니 너 저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쁜 여자 또 봤냐?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임마. 아니라니까요. 예뻐? 아니라니까요. 아 예뻐 안 예뻐 그것만 얘기해봐. 이뻐요. 아 자식아 니가 참. 아무튼 저 나중에 얘기하고 너 저 빨리 가서 손 씻고 밥 먹어. 아 자식 저거 참 그런 것도 날 닮나 그래. 아이고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. 백씨 왔어? 네 안녕하세요. 또 빨래 주러 왔군. 네. 참하기도 해라. 백씨 하나 잘 골랐다니까. 그럼 이따 가요. 네. 좋은 때야. 암만 생각해도 내가 미친단 말이야?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알려. 보지도 않으면서 미친. 영어를 알긴 아나? 이건 또 뭐야? 이게 뭐야? 어! 왔냐? 그럼 야, 신부 수업을 하고 있어야지. 아, 이거 이런 게 다 있나? 근데 또 갑자기 또 왜 그러냐? 어? 무슨 남자가 그래? 어,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? 뭐 또 바가지 긁는 연습하는 거야? 승훈 씨, 내가 첫사랑이 아니야? 어? 말해봐, 내가 첫사랑이 아니야. 그럼 무슨 소리야? 그럼 내가 뭐 너밖에 더 있냐? 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너 하나만 보고 산다 이거야. 됐냐? 그러셔. 그럼, 그럼 넌 세상에서 그 나 같은 남자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야지. 그러면 네가 뭐지? 뭔데? 어? 나쁜 자식. 어? 이거 어디서 찾았냐?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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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, 빨리 끝내. 아, 요새 내 얘기 좀 들어보래. 아, 지저분한 얘기 길게 하면 입만 더러워지니까 빨리 끝내자고. 나 지저분해? 더러워? 그럼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거지? 그래, 좋아. 아,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. 나쁜 자식. 뭐? 내가 몇 번째 여자야? 나쁜 자식? 야, 이봐, 너 저 하늘 같은 지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, 너. 그거 오해라니까. 아이고, 오해? 오리발을 내밀어라. 세상에 증거가 딱 나왔는데도 잡아떼는 것 봐. 이거 완전 상습범 아니야? 야, 이거? 야, 너 정말 하늘 같은 지하미한테 정말 이렇게 막 갈래, 정말? 아이고, 방귀 뀐 놈이 속는다더니 웃겨, 정말. 하긴 그런 강심장이니까 같은 과에서 두 여자를 찝쩍거리지. 야, 내가 무슨 뭐 카사노바냐? 그냥 군대 가기 전에 그냥 놀러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찍은 거야, 그냥. 단둘이서 미룰여행까지? 그래, 계속 불어봐. 야, 그 과에서 그냥 단체 MT 간 거야. 아, 나 이거 다 없애버렸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. 없애버려? 그렇게 많았어? 아예 회고록 안 쓰지 그래? 아, 나 이거 정말 미치겠구만. 미치겠는 건 나야. 우리 이쯤에서 담백하게 일절로 끝내. 야, 지영아, 그게 아니라. 그동안 즐거웠어요, 윤승원 씨. 아야야, 지영아, 제발.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요, 윤승원 씨? 아, 그치, 여기 계산을 하고 가야지. 안 돼, 안 돼. 아, 차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? 형부, 깨끗하고 그 분위기 있는 음식점 많이 있잖아요. 아, 누가 몰라서 그러냐. 하지만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게 그 인간적이야.
인간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네. 아, 저 그러지 말고 그 내 체면도 좀 생각해. 응? 아유 참, 나 정말 당신 마음대로 해. 당신 혼자해. 그러면 왜 나하고 운운도 없이 당신 혼자 시도 때도 그냥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아무 때고 와가지고 그냥 밥상 차려라, 술상 차려라, 치과 때려치고 대중음식점 하나 차려 그럼. 아 참, 나 그거야 어디까지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. 응? 아 사회생활하는데 말이야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. 뭐 알아? 아 그 저 오천에 만찬에 그 저 뭐야 그런 거 다 그런 거 똑같은 거야. 당신 혼자 해. 나 내일 동창회 간다니까. 아 며칠 전에 당신 동창회 갔었잖아. 아 그때는 고등학교 동창회. 그럼 내일은? 국민학교 동창회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저 처제 그 내일 어디 안 나가지? 저 이계진 아나운서 그 실물 못 봤지? 야 얼굴 기가 막히게 생겼어. 아유 저 별로 관심 없어요 형부. 아유 저 관심 없는지 아는데 저 내일 좀 도와줘. 응? 그 반찬 몇 가지만 있으면 돼. 응? 아유 전 그런 취미가 없어요. 아 그러니까 그 맨날 그 시집도 못 가고 그 모양이지. 응? 아 웬일이야 너. 지영아. 예. 너는 다녀왔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. 허리장 머리 없이 너 언제부터 그러는 거야. 다녀왔습니다. 언니 왜 또 그래? 사랑 싸움 했어? 발가 떨었다 정지할 수가 없어. 사랑을 하면은 화가 나요. 사랑을 하면은 성질나요. 오빠 식사하셨어요? 어 먹었어. 야 자 소연아 너 저 이기진 아나운서 알지? 네 알아요. 그 사람 말이야 내일 우리 집에 온다. 어머 정말? 왜요? 왜는 왜야? 아빠 만나러 온지. 너 말이야 내일 저 학원 가지 말고 그 사람 한 파.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지금 그 사람 온다고 야 학원을 그 빠지래? 아, 그 학원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게 그게 다는 아니야. 응? 유명한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야 인생 공부도 하고 다 그런 게. 응? 아빠 그런 의미에서요. 텔레비에서 유명인 사진 봐도 되죠? 아 그럼. 아이고 아버지란 사람이 잘 만났네. 똑같아. 제가 지금 어느 때인데 텔레비 좀 보고 놀 때예요 지금. 아 나도 그 밥 먹고 말이야. 응? 좀 잠깐 쉬는 동안에 텔레비 보는데 뭘 그래? 그저 어, 자꾸 그 공부 공부 그런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. 어, 놀 땐 실컷 놀게 내버려 둬. 다 드러내는 것보다 보이는 말을 다 하실 수가 있어. 저기 형부. 왜 그래? 아 뭐 아, 얘기해봐. 왜 그래? 아니 저 그런 게 아니고요. 다른 얘기예요. 아 너 저 책을 바꿔줘. 응 책을 바꿔줘. 아, 저, 얘기해봐. 뭐? 형부. 어. 저 요즘에 언니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 형부도 잘 아시죠? 피곤해. 아, 뭐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. 그래, 아, 그런데 형부가 자꾸 삼님을 그 끌어오시면은. 아, 너 챙겨 받고 좀. 야, 이리 줘, 이리 줘. 너 이리 줘. 너 저 안 되겠어. 너 저 수험생인 막 무슨 막 테레비를 보고 그래. 너 막 테레비를 자기 없어. 빨리 올라가. 응? 야. 야, 추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찐다. 형부. 찐짜. 형부. 아, 왜 그래? 어, 뭐 얘기해 봐. 뭐. 아, 그 저 이계진 씨 말이에요. 아, 그 얘기 끝났어. 약속된 거야. 아, 주름살 좀 봐. 옛날엔 나도 고왔는데. 아, 깜짝이야. 아, 여기 화장지 없어? 노크 좀 하고 다녀요. 아, 부부 사이에 무슨 노크야? 내가 남이야? 어, 형부라. 에휴, 이렇게 무딘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했나 몰라. 에휴. 아니 막 자네가 무슨 막 오렌지족이냐? 어? 자식이 그거 웃기는 놈 아니야? 나 저 우리 지영이 너 울리면 어떡해? 너 한번 너 울어볼래? 아니 너 당신 어디 가는 거야? 아니 동창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이고 오늘 손님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. 아 참. 잠깐 기다려봐. 뭐? 오해? 예대인이라고? 아니 아니 당신 말고. 아이고 손님 오는데 큰일 나. 아니 나 진정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. 밝혀야지 임마. 그런 거 밝혀야 돼. 아니 나 그런 걸 숨겨. 또 숨겨. 아니 정말 이럴 거야 이거? 아니 좀. 아니 뭘. 아니 저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. 아니 그럼 나한테 한 얘기야? 뭐? 야 뭐? 아니 저 그러지 말고 응? 당신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. 응? 제발 좀.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. 아 이거 말이야 이거 내 멀쩡한 남편을 이거 호레비로 만들고 말이야 이거. 응? 어? 어쩔 수 없잖아. 애들 좀 생각을 해보라고. 어? 여기 애들 얘기가 왜 나와? 누가 들으면은 뭐 이혼하는 줄 알겠네. 하 참, 나 이런 법도 있나? 자 이조 시대 같으면 말이야 이거. 응? 어? 어? 조선 시대 같으면 말이야 완전히 이거 남편이 하는 말을 어떻게 막 거역을 하고 그래? 뭐야?
아니 그럼 밥이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? 뭐? 아 밥하고 카레라이스 재료 다 만들어놨어. 교수니까 끓이기만 하면 돼. 뭐 카레라이스? 그 사람 옛날부터 카레라이스 참 좋아했어요. 아니 그 사람이 옛날에 카레라이스 좋은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? 봤어. 잡지. 아 그래 그 사람 그 저 유명하긴 유명하지. 그래 봤을 거야. 그래 봤을 거야. 알았어. 다녀올게요. 아 참나 이거. 아니 이거 벌써 온 거야 뭐야 이거? 응? 여보세요. 아 자식 이거 너 인마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마 자꾸 전화라고 그래 인마. 아 저 방문 자꾸 인마 지금 저 안 나와 어제부터. 그래 전화하지 말라. 아이씨. 아 이거 뭐야 이거. 가면서 이 새끼 이거 전화하지 말라니까. 아 인마 전화하지 말라니까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마. 어? 어? 아 그래 오셨어? 아 그래 그래 그럼 좀 잠깐 기다리시라 그래. 응 내일 갈게. 그래. 선우야, 내가 그녀를 만난 건 운명이었어. 야, 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딴짓을 해? 아니야, 난 아무 짓도 안 했어. 한눈 팔지 마. 야, 저 바이올린 하는 애 이쁘지? 이거 우리도 바이올린이나 배울까? 응? 우리? 그래, 우리. 짐새네, 정말. 싫어, 난 태권도 할 거야. 어, 그래? 네가 태권도를 배워서 힘 좀 써보겠다는 생각인 모양인데? 꿈 깨라. 어, 기집애가 꼭 내 악기를 맞고 나선 거야. 짜장면 왔어요. 어. 야, 엄마 배고파 빨리빨리 다 해라 좀. 아, 점심시간 바쁜데 먹을 게 뭐지? 야, 너 힘드냐? 에? 그저 그래요? 야, 열심히 살아 인마.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어. 젊어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에요. 어? 이 자식아, 너 몇 살이야 인마? 아니,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나이는 왜 물어? 뭐? 같이 늙어가? 야, 이 자식이 말대, 마, 인상 선배로서 마, 좋은 얘기 해준 자식아. 야, 알겠습니다. 이제, 어디다 대고 말 함부로 꼬박꼬박. 에이, 짱깨 배달이나 구두 닦이나 거기에서 그건데 무슨 인생 선배, 인생 선배냐. 예? 야, 인마, 열심히 살자 이거 아니야, 인마. 마, 그 내가 이래봐야든 마, 이 사업체 공동대표 아니야. 어? 자식이 위로해주면 말이야. 야, 야, 시끄러워, 인마. 딱새가 무슨 벼슬이냐? 어? 니가 뭐가 잘났다고 쟤를 위로해? 야, 짜장 불 켜서 빨리 주워. 예, 예, 예. 아짜장면을 먹자. 에이, 야, 야, 마 김치가 없어, 인마. 아, 짜장면에 김치를 누가 갖다 줘요? 자식이가 안 돼, 그만 거래처 옮기든지 해야지. 아, 이거 정말. 와, 짜장면 두 그릇 시키면서 김치 갖고 와라. 단무지가 적다. 이거 정말 원하는 것도 많고, 아, 안 입고 들어오세요. 에휴. 뭐, 안 입고 와, 곱배 손님한테? 야, 야. 아니, 곱배게 무슨 벼슬이야? 네가 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지. 야, 내가 사과할게. 미안하다. 네, 어? 감사합니다. 야, 야, 껌 네. 갖고 왔어?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정말. 어휴. 어, 저 자식. 구두까지 확 망해버려라. 이 자식이. 참, 싸가지 없네. 야, 아, 이거 김치가 없어서 이 맛이 안 나네. 이 한국 사람 역시 이 김치가 있어야 돼. 어? 형, 형이 좀 훔쳐와봐. 뭐야? 아, 오박사는 옥상에서 좀 가져와봐. 아니 이 자식이 이제 도둑질까지 할 생각이네 이거. 원래 뭐 김치 훔친 거나 책 훔치는 거나 어? 도둑질이 아니래. 형 장발장도 몰라? 아니 장발장이 김치 훔치는 거 봤니 인마? 무식하네. 짜장면 먹기 전 어서 먹자. 어? 맛있지? 언젠가 내게 사랑이 오면 다 부르톤네. 부르다. 제가 카레라이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죠? 아이 참, 아 그 유명한 분이신데 그런 거 모를 리 있겠습니까? 아 유명하기는요. 아, 아주 처제도 말이야. 와서 저 같이 얘기 좀 하고 좀 먹고 그래. 아니 전 됐어요. 같이 오세요. 오늘 네. 제가 배를 너무 끼치는 것 같습니다. 아 아니에요. 아 저 우리 처제가 말입니다. 네. 이 미혼입니다. 네. 예. 근데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. 예. 그림 아 멋지게 그립니다. 네, 근데 그 국전에 이렇게 내려면 자꾸 떨어져요. 아 그래. 네. 알았어 알았어. 아 처제
저 같이 먹어. 네. 응? 같이 드시죠. 왜, 유, 아니에요. 유명한 됐어요. 분이라서 그러는데? 아니에요. 아, 아 괜찮아 괜찮아. 아, 저 다 같은 사람이야. 뭐 그 다 같은 사람이. 아, 그러면 네. 예, 예, 네. 예, 드시죠. 예. 드세요. 예. 언니야? 어. 뭐라고? 지금 먹는다고? 예, 밥 조금 퍼졌지. 그래, 빨리 먹고 가지. 어, 그래. 그래 알았어. 부탁해. 카레라이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뭘요? 다 언니 솜씨인데요. 아니야 아니야 저자 그래도 수고했어. 끓이기만 한 거지만. 형편에 진짜 주책도 없이. 그런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습니다. 네? 네. 글쎄 어디서 분이 뵌 분 같아요. 아 예 원래 이 저 이 좀 흔한 얼굴입니다. 텔레비전에서 봤나요? 아 아닌데요. 텔레비는 출연한 적 없는데, 아 얘가 저 옛날에요. 우리 처제가 그 옛날에 그 좀 얼굴이 참 이뻤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그 전에 언제 그 피디인가 누구가 와가지고 그 거지 하는 드라마에 그 거지 와이프로다가 한번. 아 그래, 알았어. 어, 너 어디 가니? 아니요, 안 가요. 어, 너 승원이랑 싸웠냐? 아 예예. 예. 어, 따님이신가 보죠? 예예, 예. 우리 저 맏딸입니다. 너죠? 인사드려. 너 이계진 아나운서 선생님이야. 응? 안녕하세요. 아 예. 아니요 말씀 놓으세요. 예 어린애입니다. 아, 예. 어린애입니다. 야 너 저 과일 좀 갖고 와. 예. 그래 그래. 엄마 닮았는 모양이죠? 이쁘네요. 아 아닙니다. 저 저를 닮아서 예쁜 겁니다. 저 엄마 닮아서 완전히. 아. 저 형분 제 거예요. 응? 여보세요? 뭐라고? 디저트? 디저트는 무슨 얼어 죽을 디저트야? 언제쯤 간대니? 어? 말하기 곤란해? 옆에 바로 옆에 있어? 어 그래 예 알았어 끊어. 아 예 예 예 눈치 못 챘지? 그래 부탁해 빨리 보내 빨리 얼렁 얼렁 어 그래 끊어. 아 정말 치과 왜 다 놔두고 왜 여기로 와가지고. 가족 사진인가 보죠? 예예예. 예, 예. 예. 예, 그 작년에 그 저 휴건가 뭔가 그거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바람에 예. 빨리 하나 찍었습니다. 예. 좀 봐도 될까요? 아, 그럼요. 예. 그럼요. 예. 뭐, 저, 왜? 그, 안 되는데. 아니야, 괜찮아. 자, 네. 예. 가지고 있어. 저 얘가 우리 그저 맏딸 아까 보셨고, 아, 예, 예. 예, 얘가 이거 수제입니다. 아, 예. 얘가 그 전국에서 얘 1등 했네요. 예. 예. 근데 그 얘가 작년에 그 참 저 올해 그 대학교 시험 떨어졌습니다. 예. 근데 내년에는 그 틀림없이 얘가 들어갈 겁니다. 예. 얘가 제가 확신합니다. 예. 그리고 요 놈이 우리 저 막내입니다. 예. 예. 근데 이거 뭐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난 게 아니고 예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. 예. 진짜. 예. 저 부인하고 찍으신 건가 보죠? 아, 저, 네. 이건요 네. 우리 언니인데 뭐 네. 별로 볼 거 없어요. 아, 너 왜 그래? 손치워 인마. 아, 이거 보, 안 봐도 돼요. 어, 손치워 인마. 왜 자꾸 그래? 저 이게 우리 집 사람인데 네. 이 얼굴은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아주 리더십이 대단합니다. 혹시 분이 저 이름이 김수미 씨 아닙니까? 예, 김수미 맞는데요.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아니, 그럼, 알았습니까? 그럼 너 교순이 아니 교순 씨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아니 그럼 두 사람 아 이거 오랜만이네. 예? 아니 두 사람 다 이거 아는 사이입니까? 네, 저 중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 선생님이었어요. 그래? 네. 아니 그럼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? 야,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 언니가 나한테 얘기를 왜 안 하지? 아니 무슨 말을 해요? 아니 저 가정교사였다면은 언니가 알았을 거 아닌가? 알죠. 근데 왜 얘기를 안 해? 그건요 형부가 괜히 이상하게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. 아니 무슨 오해를 해? 저기 언니 형부 만나기 전에요 그 계진이 오빠랑 조금 그랬걸랑요. 아닙니다. 저는 영화 한두 번 봤지 손도 한 번 안 잡았어요. 참, 그 이 선생 참 답답하시네. 어? 아니 그때 손을 잡았어야 제가 고생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? 야, 아무튼 우리 이 선생님
진짜 빠르시구만. 이거 나는 완전히. 야, 아무튼 이거 반갑습니다. 예, 예? 우리 저 자주 만나가지고 대보도 한잔 하고 그럽시다. 예. 안녕하십니까, 장인어른. 어, 그래. 야. 너 웬일인가? 예. 어, 웬일이야? 저 사위 될 사람인가 보죠? 아, 예, 예. 예. 아직 저 마누라 결제가 아직 안 났어. 아, 근데 저 텔레비에 나오시는 그저 이계진 예. 이계진 선생님 아니세요? 예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유. 아, 이 자식 번죽은 좋긴 좋구만. 당장 나가란 말이야. 어? 내 말 안 들려? 야, 아니, 아니, 너희들 왜 그래? 저 손님 계신데. 아니, 저, 손님 계신데. 저 가봐야 되겠습니다. 아니, 조금 더 노시다 가시죠. 알겠습니다. 방송이 있어서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럼 네. 저 내일 네. 저 만나서 다시 한번 네. 대파 한잔. 오늘 저 신세 많이 졌습니다. 예, 예, 별 말씀 다시.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요. 네, 아유, 네. 저, 안녕히 가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, 또 오십시오. 또 오세요. 네. 네. 야, 지영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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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말 좀 들어봐. 응? 야, 야, 아이. 야, 오지영! 아, 난 지금 뭐? 오지영 너 잠깐 나 좀 봐, 어? 응? 응, 그래 갔어. 아, 야, 나 정말 억울하다고. 빨리 어? 들어와야 된다. 어, 그래. 야, 야, 지영아, 지영아, 너 화낼 게 아니라, 아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. 어? 얘들아. 해결해. 할 말도 없어서 가버려. 대충 대충 해라. 지영아, 첫사랑은 깨지는 거란다. 예? 아, 아니, 전 첫사랑 아니 두 번째 사랑이 좀 안 첫사랑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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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아, 어? 저 문 좀 열어봐. 어? 나 정말 억울하다고. 야야야야. 너희들 나 자꾸 왜 그러는 거야 그. 아, 예, 저 죄송합니다. 그게 아니라 저 사진 때문에 그죠. 아, 사진이 뭐 어쨌는데? 아, 예전에 저 학교 친구하고 놀러 갔다가요. 그냥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지영이가 그걸 보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. 아, 이거 여자야? 친구죠 친구. 아, 이거 어떤 사진인데? 예, 그냥 이렇게 저 친구인데 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손만 이렇게 좀 이런 거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손만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? 예.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지고 막 그랬겠네? 아, 아니죠, 아닙니다.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아, 전 결백합니다. 아니 이게 정말입니다, 이거 정말입니다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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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너 기다려봐. 네. 예, 저 지영아, 아, 저 너 이리 나와봐. 난 무슨 저 야, 오지영! 너 정말 안 나오면 문, 너 내가 다 때려부신다! 어? 뭐야, 임마? 임마, 이거 네 집에 안 나 문을 때려부시게? 세게 나가면 척. 아무리 임마 강하게 한다고 그래도, 임마. 어? 임마, 그렇게 문을 때려부시고 그러면 어떡해? 아, 저, 야, 야, 너 나와봐. 너 그렇게 이해심이 없냐? 너 사진 안 때문에 그러는 거야, 지금? 저 인간 옛날에 무슨 짓 하고 다닌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? 어? 무슨 짓을 하고 말고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? 야, 이제 저 앉아봐. 네. 앉아, 앉아, 앉아서 네. 얘기하자. 앉아봐. 그래, 그, 너 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, 응? 너 임마, 응? 그런 건 임마 일단 전부 다 덮어두는 거야, 응? 너 임마 저 추억은 아름답다. 너 그런 얘기 몰라, 응? 현재가 중요한 거야, 응? 현재 임마 너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임마 되는 것이지. 뭐 임마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자꾸 그래, 응? 그런 게 아니야. 너 저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살고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산다. 너 그런 얘기 모르냐? 아빠는 안 당해보셔서 몰라요. 안 당해보기는 왜 안 당해봐? 나는 더 당해봤어. 너 얘기하래? 너 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이계진 씨. 이계진 씨가 너 어머니 애인이었어, 임마. 어? 정말로요? 아, 정말이지. 어? 그러면서도 나는 말이야. 어? 절대로 그 아는 척도 안 해. 아니. 맞아 안 맞아? 그래 맞아요. 맞지? 그런데 말이야, 둘이서 영화관에 가가지고 필짓다 하고 다 그랬었다고. 어? 나갔어요. 아니 글쎄, 너 저 처제 어, 좀 생각해봐. 아니 지금 저 캄캄한 데 가가지고서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처제가 어떻게 알아? 아무튼 저 조금 사랑했지. 그 틀림없지. 맞아요. 그거 봐라.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, 와. 어? 나는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다. 그건 왜냐? 그건 어디까지나 말이야, 응? 어? 내가 너희, 응? 어? 엄마하고, 응? 어? 내가 만나기 이전에 그건 일어났던 사건이야. 그렇죠. 응? 어? 그리고 지금은 말이야. 너희 어머니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거야, 응? 어? 네. 너 얼마나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야, 응? 어? 아, 정말 저 장인어른 정말 저 존경합니다. 나 너 아부하지 마, 인마.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. 아, 우리 딸 때문에 그러는 거야. 언니. 야, 인마! 너 인마 세상에 말이야! 어? 인마 그저 우리 저 어? 나를 왜 우리 인마? 인마 과거가 뭐 인마? 과거는 인마 엄연히 나쁜 거야. 그런 과거는 없으면 난 용서 못해. 어? 세상에 말이야. 어? 과거를 놔두고 말해. 그런 전부
뒤에다 놔두고 엄마 어떡할 거야 엄마? 응? 난 그런 거 절대로 인정 못해. 엄마 남자는 지조, 여자는 배짱. 응. 너 몰라 엄마? 나 지금 아빠 왜? 아이고, 아이고 나 드디어 내 건 줄 알아 잡았다. 아.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? 아,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. 너 퇴근해 퇴근해라. 아니, 저 미스터 사진 찾아가지고 오면요. 그때 뭐 같이 가죠. 아 그래? 응. 가족이 오네요. 어. 박사님 사진 나왔어요. 어, 박사님이랑 이기진 씨랑 찍은 거 너무너무 잘 나온 거 있죠? 그랬어? 예. 어. 내가 보면 알아 인마. 뭐 잘 나왔겠어. 에이 이 이기진 이 사람 말이야 이거. 실물보다 사진이 100배 잘 나왔어. 무슨 놀랐어 이거 원래가. 야, 너들 퇴근 안 하냐? 아, 이제 퇴근할게요. 아, 퇴근해, 퇴근해. 저희 먼저 가요. 어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야, 그래. 너 이제 제대로 나한테 만났어. 결혼하고 있나? 이렇게 재수 좋나? 처음이야, 나. 야, 이제 좀 살고 살자. 아, 왜 그래? 뭐가 이렇게 웃으세요? 야야,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? 뭐 하고 있어? 안방에 들어가서 꼼짝. 아, 그럼 비디오로다 아주 꽉 찍어 나가. 아, 이거 기분 좋아. 나도 처음에 사진 봤을 때는 정말 화났었다고. 하지만 질투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야. 언니, 그만 좀 해. 지금 30분째야. 너 조용히 안 해? 아니야, 아무것도. 라디오 소리야. 승훈 씨,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. 승훈 씨랑 싸우니까 세상이 허무하고 힘도 쭉 빠지고 밥맛도 없더라니까? 응? 나 지금 사랑해, 그랬지? 그랬지? 어, 정말 소름 끼쳐 죽겠어. 어, 두드러기 나나봐. 저기 지금 승훈 씨,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내일 꼭 전화해. 알았지? 내 꿈 꿔야 돼. 안녕. 야, 너 전화도 못하게 그러냐? 언니는 동생 앞에서 창피하시지 않아? 금방 삐졌다가 또 금방 히히거리고. 남이야? 전화기가 마르고 닳도록 전화를 하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?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. 언니는 동생 재수하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이지? 아이고, 야, 무슨 재수가 벼슬처럼 얘기하는데 야, 넌 왜 남들처럼 독서실도 안 다니고 속썩이냐? 난 독서실 가면 안 돼. 왜? 보는 남학생들마다 다 뿅 가거든. 야, 너 허풍 차는 거 보니까 넌 영남씨 아빠 딸이다. 나 같으면 불결해서 싫어. 뭐가 불결하니? 두고두고 깨름직할 거 아니야. 만약 승훈 오빠가 숨겨놓은 여자들도 있었으면. 어. 야, 우리 승훈 씨 그럴 사람 아니다. 그래, 하기야. 내가 보기에도 승훈 오빠는 그런 능력 없어 보이긴 해. 야, 오소영. 5등은 잘해. 아, 어, 너 얘기 안 해? 이젠 책까지 뺏고 막 나가네. 막 나가? 막 나가는 거 너 아니야 지금? 그래. 엄마, 언니가 나 공부 못하니까. 아, 야, 조용. 당신 화났어? 시끄러. 여보, 나 저기 시집 올 때 깨끗했던 거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잖아. 아, 누가 뭐래? 아니, 남자가 쫀쫀하긴. 시끄러. 나 있잖아. 나 그때 저기 이계진 씨가 교수님 가정교사 했었잖아요. 근데 그 사람 저기 이계진 씨 눈도 조그맣다 우리 아버지가 못 만나게 했다. 근데 자꾸 극장 가자고 그때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. 비비안이 나오고 그거 영화 가서 보고 이제 또 팥빙수 먹으러 가자고. 아, 왜 이렇게 놀고 있어 지금? 어? 팥빙수 좋아하고 있네. 아주 결혼까지 하지 그랬어 왜? 저, 당신 질투해? 어머나 세상에 질투까지 하고 나 기분 좋다. 지금! 당신 보기에는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막 결혼한 것 같아. 그렇게 내가 잘나 보여요? 아, 이거 꼴간잡게 왜 이래 이거 지금. 여보, 우리 와인 한잔 할까? 아니, 그냥 잠자리에 무슨 와인이야 와인은. 어? 아니야, 저기 잠자기 전에 와인 한 잔씩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고 참 좋대. 빨리 이거 마셔요. 응? 반말하지 마 지금. 꿀 같은 남편한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. 네, 드세요. 아, 그래. 이계진 말이야, 응? 정말 그거 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거. 왜요? 아, 그거 당신하고 결혼 안 한 거 보면 말이야 얼마나 재수 좋은 인간이야 그 인간. 뭐? 다시 한번 말해봐. 지금 반말하는 거야? 반말했다 어쩔래? 이계진! 그래, 이계진 뭐?
이계진이라고. 그래 나 이계진하고 천호대 데이트 몇 번 했어. 어쩔래? 아 누가 뭐래. 난 저 아나운서라고. 아 이거 참 이상하게 안 믿기네.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래 정말. 정말 아이고 어쩜 사람이 그래. 밴댕이 속 아줌마 아이고 정말 아이고, 말도 안 돼.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지금 아니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저 어? 아직도 지금 파트너 친지 하고 싶어? 아이고 이 사람아 뭘 좀 똑똑히 알고 떠들어. 똑똑히 알고 그거 파트너를 바꾸겠다는 노래 가사가 아니야. 아 첸지인데? 아이고 참 나 정말 미치겠네. 그게 첸지는 첸지래도 파트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 춤을 추다가 파트너를 바꿔서 춤을 추다가 원래 당신한테 돌아가겠다 그 가사야. 어디로 돌아갈 건데? 내가 돌아갈 데가 어딨어 당신밖에. 아이 참 당신 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뭐야 지금? 아 사랑해 안 사랑해 누가? 아 무더기는 그 참 그 큰 소리라고. 여자 브루스 한번 돌릴까? 아니, 무슨 뭐 늙어가는 마당에 무슨 브루스야? 아 자 여보 한번 쳐자. 응? 아 싫어 애들 보면 어떡하려고 주책 떨고 그래. 아 애들 보면 도저히 뭘 그래. 응? 아, 부부지간에 저 사랑한다는 걸 애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. 자 일어나 보. 자 그쵸. 아 싫어. 아 일어나. 아이고 정말 자 아이고 자. 그래 이게 중요하지.